안녕하십니까. 이제 졸업하러 가는 다현입니다. 와! 와! 지금 멤버들 없이 혼자 가는 중이지만, 왜냐면 멤버들은 지금 콘서트 준비 때문에 지금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가는 중입니다. 뭔가 이렇게 항상 다 같이 가다가 혼자 가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딱 9시거든요? 근데 한 10시쯤 시작할 거예요, 졸업식은. 근데 굉장히 떨립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래, 오늘 가서 축하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공연하러 오시는데, 그때 제가 또 MC를 보게 되어가지고 감사하게, 그래서 또 MC도 보게 되고요. 또 네, 그쵸. 졸업 소감. 졸업이라는 말이 많이 아쉬운데요.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교복 입던 때를 추억하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.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자연이 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시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하늘 참 맑죠? 왜 가서 졸업식 잘하고, 또 가서 콘서트 리허설하고, 또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먹고 싶습니다. 먹을 거예요. 먹고 싶을 거예요. 멤버들도 모두 우리 매니저 언니 오빠들도 먹고 싶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짜장면 함께 다 같이 먹고, 우리 원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열심히 콘서트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. 오케이! 떨려요. 와!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 잊지 못할 졸업식이 될 것 같아요. 원스 최고! 난나? 내 맘이 열리게 두드려줘. 세계 꿈꿈 다시 한번 꿈꿈 Baby 난 I come my door
의사 정신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장 동로사학부장장. 이럴 수가. 아까 등교할 때 팬분들이랑 또 후배분들께서 저한테 꽃다발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. 그리고 오늘 행복한 졸업식이었습니다.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감사해요. 원스 이거 나올 때쯤이면은 코스 이미 했겠네요. 오늘 콘서트 총리여사를 하러 갑니다.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 콘서트를 하죠. 굉장히 첫 콘서트라서 많이 부족하고 그럴 텐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해 주세요. 저 여기 꼭 여기 나를 미치게 한 거. 이미 됐지만 진짜 정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인생의 인생맛 인생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멤버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.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요? 외국으로 꼭 갈 거예요. 올해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운전면은 나고 싶습니다. 100% 사준다고 했어요? 아니? 아니 100% 사준다고 하숙기 언니가 아니 혼자 와가지고 100%
옷을 사준다는데 거짓말이지 뭐. 계속 웃겨. 많이 울고 있어요. 듣고 있어요. 네, 네. 듣고 있어요. 듣고 있어요. 그래야지 제가 납득이 입을 한번 벌려 보세요. 그래야지 납득이 갈 것 같다고. 그렇죠. 가까이 와요. 당연히 많이 화났어. 지금 이상한 거 하죠. 많이 화났어. 많이 화났어. 울지 않았으니까 서운했죠? 아이고 서운해서 저렇게 눈물이 펄쩍 떨어졌죠? 많이 화났어. 우리 다현이 이따 콘서트 영상 촬영하는데 저 영상에서 원스 여러분들 저 이상하게 나오면 오해하지 마요. 오늘 울었으니까 알았어요. 저좀 가까이 와요. 알았어. 이제 이쁘게 같이 찍으면 안 돼요? 알았어. 정말 좋아. 이거 한 번만 만져봐. 근데 우리가 상황 설명했어? 아니 안 했어. 제발 상황 설명. 아 좋다 진짜. 저희가 오늘 다현이한테 거짓말로 만나고 하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놀라를 했는데 다현이가 울어서 말을 좀 이상하게 좀 뜨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짜장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. 네. 안녕. 안녕. 진짜 축하해. 오늘 다른 분들도 저랑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